비아키스 3렘 솔풀 성공시 2000개 웃대요. 비아키스 3렘 솔풀시 2000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아브렐 먼저 다 할게요. 3000개 콜? 무한코인 3000개? 3000개라고? 아 씨발 잠깐. 자 도전하겠습니다. 1, 2관문 같이 하고 3관문 때 탈주나 잠수가 가능하신 분 3관문 골드 보내드리고요. 1, 2는 같이 깨야 돼. 자 해보자. 경적 한번 보러 갑시다. 나 근데 문제가 있음. 나 이거를 못 이었어 아직. 이게 문제거든? 9분 54초 10분이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3분 여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아, 씨발 이렇게 붕어 새끼야. 야 거기로 지르면 어떡하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딜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잔실수를 하지? 존나 집중해 볼게요. 눈 크게 뜨고. 이거 해볼까? 한다. 나에게 집중해. 이거 되냐? 별풍선 3000개 감사합니다. 200개죠. 야 그걸 미리 줘버리면은 야 미리 줘버리면 슈바 이따가 피곤할 때 못 자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난. 아니 무력 치라 씨바. 아 좆됐다 씨바. 아 그냥 붙어있을걸. 그냥 아예 한 틱도 받으면 안되고 분신 옆에 딱 붙어있어야 되네 그냥. 아 야 근데 이거 채술 무력 존나 싹 다 먹는데. 아 됐다 이거 시정 하나 남았다. 오 야 나 뭐 아 체력이 한계야. 손이 아파 손이. 이거 오늘 오후에 다시 트라이 하고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사멸을 환각으로만 바꿔서 오면 충분히 각이 나올 것 같거든. 사멸에서 환각 가면 딜이 더 안 나오지 않냐고요? 앞딜을 해도 지금 반타작 이상은 나오니까. 백 잡는 거 보면은 스킬 3개 땡기면은 그 중에 한 개 반밖에 백이 안 들어가. 1트. 이거 한 번 누울 때마다 치킨 한 마리 아닌가? 그럼 두 번만 누르면 되지. 아 좋다 좋아. 오늘 진짜 깬다. 가자 고. 어 이번 판 백 아주 잘 잡고 있어요. 맞죠? 훌륭하죠? 철폰 한격 3타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사사사사 피해주면서 뒤에서 맹호격에 죽선을 땡기면 얼굴을 보겠지. 백어택은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못 잡았죠? 가운데로 가버리시고요. 이거는 12시는 설마 12시 나오겠냐? 자 여기서 지금 맹호격 타닥 탁탁 살짝 옆으로 가는 척 하면서 여기서 백어택 정면 탁탁 피해주면서 맹호격에 철포 난격. 백을 잡아주면서 유혹은 1시에 빼고요. 오케이 딜 좋습니다. 11분 11초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빼빼로 데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나요? 저는 그때 여자친구가 게틀닭이라고 땅콩 샌드를 보내줬는데 아직도 먹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나오자마자 난타 영권에 철폰 한격에 죽선까지 꽂으면 개이득인데 죽선 좀 힘들 것 같고 요렇게 가자. 까비
광문이 터졌기 때문에 계급딜을 빠르게 정면으로 가서 딱 잠깐 꿀밤 한 대 때리고요. 죽성까지 땡겨주고요. 그리고 매혹 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욕망 다시 채워주고. 이건 운이 좋았어. 아주 가볍게 이렇게 나는 얘한테 눈을 담고 해도 맞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런 걸 가지고 하면은 잘 된다. 한 대 맞았네요. 백어택 조져주고요. 이쪽으로 갔으면은 쫄지 말고 여기서 한 대 치고 한 대 치고 전진의 일격으로 나가주면서 여기서 날개를 한번 펄럭이면은 지금 딱 힘을 개방하라. 도철. 깔끔하게 까주고요. 이게 딜탐이거든. 여기서 칼을 앞으로 쭉 해. 저렇게 이때가 백어택 개풀이 딜이야. 잡히면 죽대죠? 100% 킹두사기 때문에 저는 콩한쪽 나눠 먹고요. 한틱 두틱 세틱 네틱 버텨줍니다. 무기력 걸려버렸죠?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6분 19초면은 딜을 존내게 못했다. 자, 여기서 카운터 12시 가볍게 가지고. 자, 이쪽에서 까주고요. 밀라로 하나 깨주고. 안 맞을 줄 알았다. 매혹 10스택 각성기. 아주 놀랍게도 3800만이 들어갔습니다. 제 창술사 정령포. 씨발. 자, 뽑아놓고. 안일하게 하면 안 돼. 자, 크리. 크리. 아주 여유가 많다는 걸 인지를 해주고요. 자, 저 먼 데는 이걸로 까고요. 이걸로 까고요. 그리고 바로 가서 구슬 하나 먹어주고요. 안 까도 당황하지 않고. 오! 세이브입니다. 게이지는 괜찮아. 어차피 또 여기서 바로 유혹 줘. 딱이를 주네. 딱이 좀 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삭, 삭, 삭. 아이씨, 진짜. 유혹 내놔, 빨리. 잠깐만, 이거 면역 뛰어야겠다. 어땠다. 봤죠? 이게 프로예요, 이게. 모든 상황을 활용을 해야 된다. 곧 있으면 메두사를 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바로 가서 귤을 하나 까먹고요. 해봐. 어? 누나. 해. 아니, 씨발, 잠깐만요. 야, 한 대 맞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아, 이것도 뭐 그냥 하면 된다고 하던데. 아니면 시정 씁시다. 그냥 어차피 남았으니까. 이번 카운터에 집으로 보내는 걸로. 밤이 너무 늦었어요. 들어가시고요 누나. 자, 여유있게 음료수 한잔. 자, 원클릭 이동. 항상 원클릭 이동. 원클릭 이동. 그리고 위에 빵 터지고요. 바로 무력 좀 박아주고요. 18초가 남았기 때문에 통통히 밟으면서 가겠습니다. 딸기. 다시 붙어주고요. 안쪽이요. 자, 누나 갔고요. 자, 바로 붙어야 됩니다. 오, 씨발. 자, 아무것도 안 하고 통통이 먼저.
어, 이 정도면 돼요. 어, 이 정도면 됩니다. 자, 유혹 빼고. 자, 여기서만 실수 안 하면 돼.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바빠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시정 바로 써주고요. 망했고요. 존내 멀고요. 제발 통통이님. 어, 됐습니다. 자, 걔 멍청한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자, 안쪽. 자, 한 번 더. 위쪽이네요. 또 바로 가줍니다. 통통이 위치 잘 보고 깔끔하게 뺐어요. 자, 여기서부터 또 실수 안 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던전이 갔다가 그냥 카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항상 여기는 카던이다. 위에 원클릭 이동, 항상 원클릭 이동. 이렇게 싹 와서 여기서 평타 한번 해주면서 밑에를 보면서 그리고 순탄한테 딱 쉬면서 어디냐? 오케이, 셋이죠? 바로 갑니다. 통통이 옆에서 밟아주고요. 어, 다 밟았어요. 딸기. 자, 외곽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어디? 오케이, 여기. 깝치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이 겸손하게. 이 정도면 되고요. 어, 깝치지 말고 깝치마. 이렇게 하면 클리어. 역시 님 에드벌룬 7개 감사합니다. 다 내 건가? 어, 굿. 간만에 어, 예, 숙제 대신에 좀 버라이어티 한 걸 했네요. 아유, 또 300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펙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환각입니다. 특포는 4특포가 됐어요. 그리고 각인이 조금 의아스러울 텐데 원한의 예둔의 극체 저밭의 기습의 양무인데 이게 지금 돌이 2티어 돌이다 보니 거지 새끼라서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해서 2티어 돌 플래시 기판에 손을 안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10레벨 빌려와서 했고요. 카드는 세구빗입니다. 캠랩은 1548, 무기는 17강이네요. 그래서 클리어?